안녕하세요, 에이미예요. 제가 이제 운동 시작한 지 거의 한 6개월 정도 돼가고 있는데, 제가 운동 시작하면서 다이어트 보조제를 되게 많이 먹어봤어요. 이게 막 살이 빠지거나, 아니 뭐 식욕을 억제해주거나 그런 보조제들 말고, 정말 제가 운동을 하면서 좀 건강하게 몸 관리를 할수 있는 그런 다이어트 보조제들을 조금 많이 먹어봤거든요. 이렇게 운동 시작하면서 식단도 같이 하고 하니까, 뭐 성분들이라든지 그런 것도 좀 꼼꼼하게 보고, 내가 이제 평상시에 먹지 않았던 그런 것들을 조금 나한테 충족시켜줄 수 있는 그런 것들 이제 약으로 충족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다이어트 보조제를 섭취하게 됐는데, 제가 지금 최근에 섭취한 것 중에서 좀 저한테 제일 효과적이기도 하고, 이번에 제가 전참시를 보고 있는데 거기에 모니카하고 립제이가 나와가지고 이제 제가 지금 먹고 있는 걸 먹길래 너무 그게 약간 반갑더라고요. 아, 이제 나만 챙겨 먹는 게 아니라 사람들도 다 챙겨 먹는구나.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설명을 해주거나 좀 효과가 어쨌다 이걸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거든요. 이제 제가 먹고 있는 제품 같은 경우는 빨간통? 이거 다이어트 보조제라고 해가지고 콜레올로지 제품이에요. 이게 이제 그냥 평상시 뭐 아침에 일어나서 먹는 그런 게 아니라 딱 자기 전에 두 알만 먹으면 되고, 운동하고 이제 식단 같이 병행하면서 나한테 맞는 그런 성분들이 좀 부족한 것 같다라고 느낄 때 먹으면 제일 좋다고 해요. 실질적으로 얘가 도와주는 역할이 뭐냐면 체지방 감소를 도와주는데, 저 같은 경우는 원래 조금 체지방이 많고 체지방률이 좀 높은 마른 비만 스타일이었거든요. 근데 이거 먹으면서 확실히 식단도 같이 하고 하니까 체지방 감소에 되게 효율적이고, 뭔가 조금 내가 운동하는 거에 비해서 조금 더 빠지는 느낌? 약간 그래서 보조제를 좀 먹는 것 같아요. 하나, 고, 지그시, 천천히. 하나, 둘, 셋, 넷, 좋아요. 다섯, 뒤꿈치로 땅바닥 민다. 여섯, 일곱, 위아래, 위아래, 앞으로 가면 안 돼. 아래로, 아래로, 업, 여덟, 무게중심 앞에 주고, 아래로, 상체 너무 꺾지 마요. 상체 기울여. 그렇지. 10개, 2개만 더 하자. 하나만 더. 스탑, 버텨요. 근데 최근에 뭐 저는 전참치에서 보긴 했지만, 원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믿음의 뭐 신뢰의 아이콘이라고 하잖아요. 소녀시대 서현이 이제 먹는다고 해가지고, 아, 이제 아무거나 광고하지 않겠지 하면서 저도 약간 믿고 먹기 시작했는데, 실질적으로 저는 도움이 많이 됐었고, 아무래도 이제 뭐 비타민이라든지 아니면 미네랄 같이 그런 성분들이 들어가 있어가지고, 이제 따로 좀 영양제 챙겨 먹을 필요 없이 그렇게 좀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. 이제 연말이기도 하고 블랙 프라이데이 이거 할인 도 되게 크게 하고 있어가지고, 평상시에 조금 체지방 감소라든지 다이어트 나는 해봐야겠다, 아니면 다이어트 보조제 찾고 있다 그런 분들한테 추천하고 싶어요.